네. 계속해서 저도 잔상이 좀 남네요. 유청인의 이 PK 장면의 아쉬움은. 네. 핑크 소시지라고. 네, 김상지 골키퍼의 유니폼 색깔을 보고 별명을 또 지어 주셨네요. 한 번에 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와. 강릉 시민 축구단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김철호 골키퍼가 처리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 공이 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이 장면을 김철호 골키퍼가 득점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네. 저희가 미처 예측을 하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한 득점이 나오면서 네. 정말 말을 잃었는데 어쨌든 김철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 골키퍼가 이민영 선수가 사실은 이번 시즌 굉장히 또 좋은 수비력으로 이 청주의 수비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동원이 떨어뜨려줬습니다. 넘어졌어요. 네, 지금은 청주의 파울이 선언이 된 건데 아, 이게 PK가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네. 아마도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가 볼에 더 빠르게 접근을 해줬기 때문에 네. 강릉의 선수가 헤더를 하는 과정에서 김상우 선수를 파울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은 김재홍 주심이 선언을 한 거거든요. 기록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역전골 기회 이풍범. 자, 이풍범 갑니다. 이풍범 슛 네.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청주FC 스코어 2대1. 네, 이풍범 선수가 역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킥 감각이 또 굉장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또 침착하게 PK를 마무리를 시켰고요. 네. 네, 유청인 선수는 PK를 네.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포지션상으로는 이번 시즌 공격수가 아닌 선수가 네 골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현재까지는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풍범 선수고 사실 이풍범 선수가 또 본인이 프로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인터뷰로 드러낸 경험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현재까지 이풍범 과정. 자, 여전히 볼을 지켜놨는데요. 뒤쪽. 이강현 반대편 전환. 트래핑 이후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정희찬! 아, 이번에는 2점이었습니다. 자, 크로스가 조금 길게 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선 정희찬 선수가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나 좋았어요. 이 부분 정말 헤더로 연결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머리로 이제 골문 좋아요. 왼쪽 잘 열어줬습니다. 좋아요. 김태우. 1대1이거든요. 아, 자. 지금은 뚫렸습니다. 사실 완전한 찬스였기 때문에. 네. 지금 자. 빠르게 연결 잘 됐는데요. 자,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또 만들어내네요. 야, 소름이 돋습니다. 네, 사실 이장면. 위원님께서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정말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사실. 심지어 네. 두 아, 번은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은 뒤에서 접촉이 있긴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실 접촉과 함께 밀었기 김양우. 김양우 슛! 골! 하트 셀레브레이션!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오. 그리고 정태수 선수를 비추면서 네. 그렇죠. 또 얻어냈고 또 PK 득점이 나왔고. 자, 방향을 읽혔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함성민 골키퍼가 막아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워낙 잘 깔아때렸기 때문에 네. 함성민 골키퍼도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잘 때렸고 울산 시민 축구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 총 8골인데 들이 사실 이제 관중이 없었을 때는 마치 연습 경기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많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오! 오! 다시 한번 들어갔어! 들어갔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양주 시민 축구단. 자, 윤병우 선수 오늘 이제 첫 데뷔전인데 이 데뷔전에서 데뷔골 굉장히 좋은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득점에까지 성공하는 윤병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찍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뒤쪽으로 잘 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컨볼 집중력이 좋았던 윤병우 선수였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수비의 아쉬운 점은 사실 이 협력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명의 선수가 붙었는데 사실 좀 타이트하게 붙어줬어야 됐는데 순간적으로 선수들 놓치면서 이 공간을 발생했고 또 그 결과 실점으로까지 이렇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런 찬스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은 멈췄습니다. 프리킥 뒤. 자, 좋아요. 박정희와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윤병권. 자, 오늘 윤병권 선수에게 공이 여러 번 갔었는데 결국은 한 번 본인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시간대가 시간대이니만큼 네, 조금은 지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 이준석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헤더 이후 그리고 세컨볼 집중을 하면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후반전에 이런 이 세트피스와 이런 코너킥, 크로스에 있어서 이런 선수들 놓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였던 양주거든요. 참 그에 따라서 아쉽게도 또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도 이 구교철 선수가 수비하는 평택시티즌 입장에서는 상대방 공격에서 롱킥이 나오는 거를 뽑아내면 성공이잖아요. 네. 자,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요!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2m에 멋진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평택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네, 바로 여기서부터 전개가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아, 네. 곧바로 카메라가 미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슈팅 스피드였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이메담에 오른발 슈팅이었고요. 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유기적 있습니다. 네, 왼쪽을 안 봤어요. 그렇죠, 장결이 쪽으로. 장결이네요. 자, 지금은 빠르게 올려줘야겠죠. 자, 안쪽 선수들이 많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자, 안쪽에서 터졌어요. 극장골이 터졌습니다. 와, 정말 두드리고 두드리더니 이 경기 막판에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세컨볼 끝까지 밀어넣으면서 평택에게 귀중한 한 점을 선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평택시티즌 비록 첫 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자, 그렇죠. 아직 네. 뭐 물론 경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버저비터 골과는 다름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아, 일단은 박재훈 선수의 헤더가 한번 막혔는데 일단은 공중볼의 싸움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진산 접어놓고 오른발 슛! 선제골 화성 FC 황진산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선수 일단 앞쪽에 있던 수비수를 한번 따돌렸고 네. 그 이후에 믿기지 않는 오른발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자세도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왼발로 슈팅하는 척 한번 하다가 접어놓고 네, 그렇죠.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원스텝으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슈팅이 되기 좀 어려운 자세였는데 역시나 발목 힘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화성FC가 확실히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서동현, 김영남이 여러 명 달고 들어가다 찔러줬습니다. 낮은 크로스! 동점골 경주한 수어 스코일디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낮은 크로스 반대편에 조우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좀 잘라내야 했었던 화성 박재환 선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네, 서동현 선수의 낮고 빠른 크로스에서 노력했었던 이미 박성민 골키퍼를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네, 박재환 선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입장에서는 교체 들어오는 서동현이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서동현 선수가 뭐 득점자로 기록은 되지 않지만 봤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K3가 최고. 네. 아, 연결됐습니다. 아, 좋아요. 좌선 쪽 잘 돌아섰고요. 들어갑니다. 슛! 골! 역전골 경주한 수어 스코이디. 아, 여기서 서동현이 다시 한번 힘을 또 내줍니다. 네. 아, 이 장면은 힘들이지 않은 톡 건드려주는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아, 정말 잘 들어갔고 자,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한 번에 속여냈고요. 아, 두 명 사이를 완벽하게 이겨내고 난 이후에
박성민 선수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네 완전히 이제 슈팅으로 만 어우 네 아, 너무 좋은 슈팅이에요.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서동현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서동현에게 찔러준 선수 역시 네. 올려줬습니다. 아 치열한데요. 아 있어요. 시부야 골! 시부야 스코이네. 그렇죠. 일단은 높은 크로스를 시도를 했던 화성이고 심우현 선수가 초반에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았는데 아 공격에서 하나 해주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나도 잘 연결됐고 이게 앞에 대단합니다. 앞에 수비수 두 명과 골키퍼까지 녹여내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공이 굴러가는 동안 심장이 쫄깃쫄깃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포스트를 맞고 들어가네요. 결국 골문 안쪽을 향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심우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잘 열어줬고요. 이런 부분 맞췄어요. 서동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등지면서 돌아설 수 있나요? 아직 있습니다. 슛! 골! 서동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을 K3리그. 아 이번에는 아 서동현 선수가 헤더로 떨어뜨려준 이후에 했어요. 아 그렇죠. 여기서 네. 머리로 잘 떨어뜨려줬고 잘 지켜줬거든요. 끝까지 네. 네 끝까지 잘 지켜주면서 슈팅까지 연결하진 못했지만 조우진이 끝까지 버텨줬고 아 저 공간을 보고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네요. 정말 저 공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상대 수비수들이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와 정말 진흙탕 속에서 득점을 꾸역꾸역 만들어냈습니다. 네. 야 화성도 좋았어요. 아직 있어요. 박스 안쪽 진입